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기 위해서 미안해서 그렇지. 걔 아니, 맞나 안 맞나? 알았냐? 난 반대 의사님이 손잡고 같이 갑시다. 떠돌이 양푼님이 일단 맛좀 봐라. 일단 맛좀 볼게요, 여러분. 일단 탄 거는 뭐탄건 어쩔 수 없잖아. 일단은 농 이렇게 PD님이 집에 별게 다 있노. 예. 떠돌이 개장수님이 양념을 넣어서 반죽하니까 타지. 아, 그래요? 양념을 넣어서 반죽하니까 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양념 떠돌이 개장수님이 속재료에 넣어야지. 재료에 난 반대 의사님이 키키키읗. 너무 탔다 이거 진짜 양심적으로 농피디님이 인기나 했나? 여러분 이거 어서오세요. 추천질 차제주의 있소. 떠돌이개 장수님이 안 걸린다. 이 옆부분만 먹을게요, 여러분. 이 옆부분만 먹을게요, 옆부분만. 알았죠? 농피디님이 맛있지. 맛있어요. 난 반대 의사님이 과학수사연구소인가 보다. 옆부분만 먹을게요, 옆부분만. 옆부분만, 뒤에 부분 안 먹고, 옆부분만 먹을게요, 여러분. 아, 참 이게, 네, 참 그렇네요, 여러분. 맛있네요. 떠돌이 양푼님이 잠깐. 잠깐. 맛있어. 떠돌이개 장수님이 카메 좀 닦아라. 카메라 좀난 반대 의사님이 귀찮은 떠나갔어요. 닦아라. 카메라 닦았는데? 여기 카메라 얘기하시는 건가? 괜찮아요? 이제? 난 반대 의사님이 맛있대. 맛있죠?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러지? 떠돌이개 장수님이 그래 거기다. 떠돌이 양푼님이 잠깐. 잠깐 미션 여러분 내가 이거 먹으면은 미션 농 뭐냐 PD님이 여태 어디 따근겨? 아까 이거 난 반대 의사님이 무가 자꾸 잠깐이래요. 이거 먹으면은 우리 농 PD님 가는 거 펜가에 가는 거 떠돌이 양푼님이 소금 가져와라. 소금 가져오라고요? 아 소금 농 가져와야 PD님이 한번더 따거. 소금 갖고 오자, 소금. 난 반대 의사님이 버려. 떠돌이 양푼님이 찍어서 먹자. 난 반대 의사님이 그걸 왜 먹어요? 농피디님이 나는 애 걸고 넘어가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소금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소금 보여지죠? 소금 보이죠? 소금. 네, 소금도 먹고, 우리. 이거 찍어서 여러분 인증할게 인증 떠돌이 양푼님이 찍어서 먹으면 100개 간다. 찍어서 떠돌이 양푼님이 다 먹어라. 떠돌이 양푼님이 키키키키키. 아, 괜찮은데? 잠깐만요, 이거 조금 겉에 좀 뜯을게요. 난 반대 의사님이 어마어마 만나지요. 맞나? 겉에만 조금 이거 토다야겠다. 겉에만 이게 농피디님이 희망이 왜 풍이 안 나오지? 난 반대 의사님이 후추도 찍어 드세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서오세요, 추천질 차지주이소.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어. 떠돌이양푸님이 후추 찍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난 반대일세님이 묵어가기. 잠깐만 기다리라고. 지금. 파리채 물결표 팡님이 엥, 이건 뭐예요, 키키읗. 떠돌이양푸님이 소금에 후추 찍으면 200개 건다. 난 반대일세님이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이소. 이거 잠깐 이거 좀 톡고 있잖아, 이거. 아, 이거 여러분 이거 토다서 예. 농피디님이 난 소고기나 구워 먹으러 갑니다. 키키읗 만나게 드세요. 아, 예, 맛있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그걸 후추 아까 후추 갖고 오라고 했죠. 후추에 농피디님이 이건 소고기다 하시고 드세요. 난 반대일세님이 곱창 먹고 싶네. 여러분 후추 보이죠? 후추 떠돌이양푸님이 맛있겠다. 예, 후추를 뿌렸어요. 여러분 뿌린 거 확인하죠? 그 다음에 소금. 농피디님이 소팔소곱창인가 유명하던데. 네, 이렇게 뿌렸고 이제 먹겠습니다, 여러분. 먹을게요. 아. 자, 여러분 근데 미안하다, 여러분. 이거 나 혼자 먹기 좀 미안. 떠돌이양푸님이 너무 조금 뿌리는 거 아니냐. 난 반대일세님이 후추 말고 산초인데. 뭘 더 뿌리라는 건가요? 소금? 여러분 소금을 더 뿌리라는 거예요. 난 반대일세님이 추어타에 넣는 산초. 산초가 있으면 내가 산초를 뿌렸지 벌써. 야 진짜. 나 혼자 먹기 아깝다, 진짜. 나 혼자 먹기 아까워. 아, 나 혼자 먹기 아깝다. 떠돌이양푸님이 한 입에 먹어라. 난 반대일세님이 없으면 식당 가는 센스가. 난 반대일세님이 부족하네. 떠돌이양푸님이 키키키키키읗. 난 반대일세님이 300개 쏠려고 하는데. 난 반대일세님이 없는 걸로. 아, 괜찮네요, 여러분. 맛있어. 떠돌이양푸님이 입 인증해라. 와. 떠돌이 양푸님이 다 먹었는지 인증해라. 야, 근데 이게 와. 떠돌이양푸님이 키키키키키읗. 아! 아! 떠돌이게 장수님이 물로 삼켜라. 아, 이게 뭔 맛이야, 이게! 아, 진짜.
세상,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뭔 맛이야, 이게. 와. 이거 봐. 야. 아, 이거 못 먹 같아, 이거. 아우. 따돌이양푸님이 키키키키키키. 이건 동물이 줘도, 동물한테 줘도, 동물이 안 먹을 것 같아, 이건. 나도 못 먹겠는데, 동물한테 주면, 아, 야, 아,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내가 어떻게 먹었지? 와. 따돌이 양푸님이 키키키키키. 와, 대박.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 이거는. 아우, 와, 네. 와, 근데 이거는, 먹을 게 아니야. 와. 따돌이 양푸님이 하나 더 할래? 안 해요.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이건. 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고. 와. 아유, 이건. 따돌이 양푸님이 키키키키키. 야, 음료수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야, 음료수 사왔는데. 음료수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먹을 게 안 돼. 이거는 먹을 게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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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지금 1시간 12분 지났는데. 진짜 먹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런 맛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한약보다 더 안 좋은. 따돌이 양푸님이 토 나오냐? 아니요, 토 안 나와요. 토 안 나오는데, 와, 아니 간장 맛이 강해 버리니까 간장 맛도 좀 강하고. 아, 된장이랑 쌈장 먹었잖아요. 쌈장도 먹었잖아요. 쌈장, 간장, 고춧가루. 야. 아,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이거는 뭐. 따돌이 양푸님이 키키키키키. 후추를 넣으니까 막 기침, 막 콧물이 막 나네. 아, 콧물이 나. 아, 콧물이 나. 아, 아, 멍하네, 멍해. 아. 후추를 넣으니까 멍하는 것 같아요. 아, 죽겠어. 아. 여러분, 다음부터 그런 거. 아, 죽겠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죽겠다. 어서오세요, 추천질 차제주의소. 아, 너무 있네. 이거 너무 모한 것 같아. 떠돌이게 장수님이 양푼이가 시켰다. 예, 양푼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푼 형님.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소금이랑 후추 먹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아우. 따돌이 양푸님이 고생했다. 아우. 나중에 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메스꺼린 것도 있거든요. 약간 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아. 아, 이게, 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긴 하되, 할 수는 있는데, 먹지 말아야 따돌이 되는데. 앙코님이 키키키키읗.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와.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농피디님이 그럴 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됨. 아, 그래요? 라면이 없어. 라면이 없어. 라면이 없어. 너무. 따돌이 개 장수님이 양푼이한테 다시 돌려주자. 농피디님이 가게도 집 앞에 있으면서. 가게도 집 앞에 있습니다. 좀 걸어야 돼요. 못해도 왔다 갔다 하는데 따돌이 양푼님이 키키키키읗. 5분에서 7분 걸려. 아, 5분? 가는데 5분 걸리나? 5분, 아, 7분 정도 걸릴 건가? 왔다 갔다. 따돌이 개 장수님이 양푼이 튀김할 때 대가 봐줘라. 네. 대가봐 줘야죠. 야. 따돌이 양푼님이 난 먹방 안할 거야. 와, 내가 이런 거를 따돌이 양푼님이 키키키키키읗. 내가 살면서 이런 거 농피디님이 전차 타고 30분 나가야 편의점 있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야, 진짜 이게 뭔가 뭔 맛이 뭐냐면 그 쌈장의 그 강한 맛 알죠, 여러분? 그 쌈장에 그 약간 쌈장을 많이 먹었을 때그 강한 맛이죠. 그 뭔가 좀 뭔가 쌈장 뭐그 냄새가 그 맛이 너무 너무 안 좋아. 와. 딱 먹으니까 쌈장 그 녹은 거 있죠. 완전 막 진짜 토할 것 같은 거 있죠. 와. 내 위가 미안한 위 미안해지네. 내 위한테 미안해지네. 아, 죽겠다, 죽겠어. 아우. 여러분. 그 대신 빵을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 돼. 빵을 먹어서 농피디님이 난 15년 내 군대에서 그놈이 잡탕 먹고 죽을 뻔. 잡탕? 농피디님이 15년 전에. 아, 맛있다. 아. 따돌이 양푼님이 나도 배고프네. 밥안 드셨어요? 밥안 드셨어요? 농피디님이 막걸리에 간장에 고추장에 참기름에 마가리네. 따돌이 양푼님이 감사합니다. 농피디님이 또뭐 넣었지? 아, 그거 먹었다고요? 막걸리에 간장 고추장 참기름? 그걸 왜 먹었어요? 농피디님이 먹었지. 그걸 왜 먹었어요? 진짜. 농피디님이 신입신고식. 아, 그래요? 나 그때는 그런 게 있었구나. 아, 여러분, 그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농피디님이 난 교도소 출신이라 키키읗. 여러분, 진짜 구라 아니고 그 쌈장의 맛이 있잖아요. 쌈장의 맛이. 쌈장을 많이 고기 먹었을 때 쌈장 많이 이렇게 넣어서 먹었을 때, 그런 맛이 엄청, 엄청 맛있어. 따돌이 개 장수님이 우리는 빵 고문 키키읗.
아. 아. 떠돌이개 장수님이 빵 스모게. 왜요? 아, 진짜. 농피디님이 그럼 해결됐네. 삼겹살 싸다 구워 먹으면 중화되는 거잖아. 다음에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와. 야, 어떻게 저걸 먹어? 와. 떠돌이 앙푸님이 키키키키읗. 이거 저녁이야, 저녁. 밀가루만 먹냐? 후추를 먹으니까 진짜 왜 뿌옇게 나오지? 화면이 왜 이래? 화면이 왜 이래? 카메라. 농피디님이 난 아직도 참기름 냄새만 맡으면 아직도 그게 생생함. 아, 화면이 왜 이래? 농피디님이 잘 따가봐. 어서오세요. 추천질 찾을 주의소. 잘 닦아도 이래요. 아, 어서오세요. 농피디님이 손 말고. 아니요, 저 옷을 닦았는데 이러네? 아, 다음에는, 야,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농피디님이 존났네. 좀 나았다고요? 아, 왜 이러지? 아, 농피디님이 다시 닦으면 되겠네. 지금 멘붕 왔어, 멘붕. 멘붕 뭐냐면, 농피디님이 기름 묻음. 아, 기름 묻어서 그런가? 떠돌이 양푸님이 방송 많이 하면 액정 나가. 떠돌이개 장수님이 고화질로 해라. 아, 고화질로 해라고요? 고화질 어떡하죠? 잠깐만, 이거. 떠돌이개 장수님이 일반화질이냐? 아, 일반화질이구나. 일반화질이라서 이거 된 거구나. 처음에 설정해야 되죠. 나중에 또 나가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죠. 진짜. 떠돌이개 장수님이 저런 빠가사리. 농피디님이 방콕해야지.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진짜 그, 진짜. 농피디님이 빠가사리 동작에. 완전 맛이 이상해. 와, 느끼하, 어서오세요. 추천질 찾을 느끼하고, 주의소. 막 이상해. 느끼하고 이상해. 아. 떠돌이개 장수님이 큐트라슈님 오셨다 인사 박아라. 아, 안녕하십니까. 큐트라씨님, 어서오세요. 농피디님이 붕어빵 하나에 인생을 배웠군. 안녕하세요. 큐트라님. 어서오십시오. 붕어빵을. 어서오세요. 추천질 찾을 아, 주의소. 우리 큐트라 누나. 어서오십시오. 와. 농피디님이 킬러 누나, 아이. 누나. 희망킬러님이 오팔다리. 이거 다 태워 먹었어요. 희망킬러님이 농맨. 이거, 그리고 이거, 아,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간장, 고추장, 소금, 저 희망킬러님이 검은붕어의 희은. 쌈장, 그렇게 막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먹었는데, 떠돌이 양푸님이 그거 하나 더 먹을래? 아휴, 나못 먹겠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 희망킬러님이 먹는 걸로 장난쳤구나. 아니, 제가 장난친 게 아니고, 떠돌이개 장수님이 이럴 땐 뛰어야 한다.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한번, 농피디님이 난 소고기 먹는 중.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하나 먹고 그냥 말았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 먹고 그냥 지금 빵 먹고 있어요, 빵, 이거. 떠돌이기 장수님이 양푼이가 장난친. 떠돌이 양푼님이 키키키키읗. 이거 먹고 있어요.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떠돌이 양푼님이 방송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팔 건데, 어서오세요. 추천질 차지주이소. 여러분, 팔 건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싸대기 맞아, 여러분. 싸대기 맞는데. 희망킬러님이 희망이가 시청자 더 많을 건데 키움. 떠돌이 양푼님이 주작주작주작. 네, 일단은 이거는 사람들한테 파는 컨텐츠라서, 일단 이거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힐러 누나 아까 제가 두 개는 정상적으로 먹었어요. 제가 두 개는 정상적으로 그냥 앙금 있잖아요. 팥앙금 넣고 그것만 넣고 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행복 누님도 잠깐 가셨어요. 오셔서 예, 풍 싸주시고 가셨어요. 희망킬러님이 선영님 어서오세요. 아, 선영님요? 선영님이 누구지? 선양님이 누구야? 희망킬러님이 오행복 언니가 히읗. BJ 선양? 떠돌이 양푼님이 대바리 형님. 희망킬러님이 여케미시네. 아, 선양님이 그분이신가요? 대발이 형님이 좀 키운다고 해야겠, 뭐.